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마음으로 교감하고 화합의 장을 이루는 헬로 시흥 스테이.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의 만남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기다립니다. 세계 곳곳의 게스트들을 다시 초대할 날을. 안녕하세요. 저는 헬로 시흥 스테이 게스트 최영란 우연입니다. 박한선입니다. 임혜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게스트들을 못 모시게 됐는데 시흥으로 오지 못한 외국인 게스트들을 대신해서 어떤 것을 체험하고 불러봐야 될지를 직접 조사하고 알려주고 싶어서 홈스테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갯골 생태공원입니다. 갯골의 랜드마크인 흔들전망대는 갯골 생태공원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호스트들이 가장 자신있게 소개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여름이면 연꽃이 만개하는 연꽃 테마파크입니다. 연꽃으로 만들어진 시흥의 다양한 특산품들도 있고요. 근처에 위치한 관곡지는 조선시대 연못으로 한국 고유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해바다 오이도. 오이도에는 빨간 등대가 있으니까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았고요. 전통시장에서는 신선한 해산물도 만나볼 수 있죠. 조개구이와 칼국수는 맛이 일품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시흥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혜윤이는 호스트의 집을 직접 방문해 게스트 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헬로 시흥 스테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영철이고요. 저는 그 인도네시아 2명 그리고 싱가포르 1명을 소개받아서 관광지라든지 활동 같은 것, 체험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했었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외국인들이 오셨겠죠. 근데 그리고 체험하시러 온 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했던 활동에 대한 사항을 같이 보면서 안내해주고 옆에서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홈스테이 경험이 없는데도 게스트분들이랑 어떤 걸 했고 어떤 게 제일 인상 깊었고 얘기 잘 해주셔서 한복이 결혼하고 쓸 일이 없었는데 저렇게 써먹게 됐어요. 이 친구가 제일 잘 어울렸죠. 저도 막 해보고 싶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맛있는 음식, 문화, 관광지들을 하기 힘든 활동들을 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친근감도 생길 것 같고 안심하고 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호스트들은 영상통화로나마 게스트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러 가고 싶어요. 애들이랑 보고 싶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엄청 아쉬워요. 홈스테이 시작하는 기억이 아마도 가족같은 기억이 엄청 남았으니까 그 시간이 있다시 코로나가 収束したら 한국에 友達に 왔대 맛있는 것을 たくさん 食べたいです. 나중에 꼭 다시 한번 놀러 오세요. 왔다 오네. 왔다 오네. 감사합니다. 안녕. 시흥의 아름다움을 다시 나눌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다려 봅니다. 글로벌의 중심 시흥으로 오세요. 헬로 시흥 스테이.